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발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는 조류 충돌 위험성이 조작 왜곡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 해안가 하얗게 무리지은 갈매기가 바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 갈매기류의 충돌 심각성에 대해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매우 심각이었습니다. 충돌심각성은 충돌했을 때 피해 정도인데 같은 세를 두고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측은 국토부가 판단 기준을 바꿔 평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돌 심각성은 조류나 무리의 크기 등으로 평가하는데 유독 제2공항만 조류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로 이어진 비율로 심각성을 계산해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충돌 사고가 없었던 종은 위험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결국 국토부도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떼까마귀와 큰부리 까마귀, 중대백로 등의 위험성 평가는 아예 빠졌습니다. 전략환경 영향 평가의 본안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왜곡됐으며 조류 충돌 심각성은 조작되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미네이는 또 앞선 전략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 조사 결과 부실로 반려됐지만 정작 추가 조사는 철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제외한 4월부터 6월에 그쳐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류 조사는 용역 기관이 맡았던 만큼 제기된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는 한편 이번을 포함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선 환경 영향 평가에 반영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 계획안까지 공개하며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